사랑의 교회를 멀리서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부탁을 받고 잠시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절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는 사람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본 참 가깝고도 멀고 그리고 사랑스럽고도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한 여기서 35년 동안을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 놓은 일은 없지만 역사가 35년 한 군데서 일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소위 말하는 모태신자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글을 읽기 시작할 때 이렇게 성경이 들어와서 한 60년 정도 성경을 계속 읽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할 이야기가 별로 없고요.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선교사 역사가 있고 뭐 이렇게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었으니까 여러 번 읽게 됐다 뭐 이런 것밖에는 말할 게 없고,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러브 스토리,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러브 스토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 God is love.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선곡이기 때문에 카톡 거기 띄운 데도 저도 God is love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만 이렇게 특허내신 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길도 보이고 맥도 보이고 조금씩 눈이 떠지는 것 같습니다. 한 60년 읽다가 보니까. 근데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11만 킬로미터 정도의 핏줄이 있는데 그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귀때기 밑을 찔르든지 발톱 밑을 찔르든지 어딜 찔러도 살아있는 사람은 피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천이라고 한다면, 이런 물수건처럼 천이라고 한다면 이걸 짜면 살아있는 피가, 피는 생명이거든요. 이게 뚝뚝뚝뚝 떨어지면 저는 매일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로 66칸의 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을 그저 열면 예수님이 서서 걸어 나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저는 매일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 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놨습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고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고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우리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무장을 합니다. 그 무장이 전부 다 방어용인데 이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공격용입니다. 방어만 하면 다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축구를 계속 방어하고 11명이 다 서가지고 한 골 넣지 말하면 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길 수도 없죠. 공격용 무기를 두 가지 주셨는데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검을 사용하는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기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도 보여주고 능력을 주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북조선에서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드는 미사일을 쏜다든지 아니면 인공위성을 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군인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수천 명 모아가지고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부 다 들어가지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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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빵 하고 날려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스위치는요 비밀 취급 인가 받은 사람 누를 수 있는 사람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하나 이렇게 누르면 쫙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기도하게 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985년 순환주간에 제가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해서 한 3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순환주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그냥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한참 기도를 한 눈 감고 기도하는데 앞이 환해지더니 하늘에서부터 뭐가 하나 뚝 떨어져서 눈 감고 보는데도 다 보여요. 그걸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토비세. 여러분 환상, 꿈과 환상, 성령 받은 사람들은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애들은 예언을 하고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어근이 카존이란 단어인데요. 그 카존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도 이루어집니다. 계시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눈 감고 보는데도 보이는 겁니다. 비전이니까. 일본 지도였습니다. 일본 지도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머리통에 있는 홋카이도 여기는요 이렇게 쇠 모져가지고서 그 옛뱀이라고 나오는 그 뱀처럼 느껴지고요, 이 몸통이 쭉 이렇게 가는데 또 동경만을 보면 생식기 들락날락하는 그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홋카이도로 해서 쭉 이렇게 저 끝까지 오키나와까지 가는데 꼬랑지처럼 이렇게 되는데 아이 놈이 움직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움직이기를 시작을 하더니 큰 뱀처럼 막 움직이는데 그 동경만 쪽으로 생각이 되는 일본의 중심적이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새끼를 치기 전, 뱀은 생물학적으로요 새끼를 치는 게 아니고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알에서 깨어나는데 얼마나 급한지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나옵니다. 새끼로 그냥 막 튀어나오는데 그놈을 막 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막 끝이 없어. 그래서 일본의 귀신들이 섬기는 귀신이 공식적으로 800만입니다. 야오 요로즈로 합백구만 가미가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말이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말이 일본말을 닮은 게 많습니다. 삐까하고 번쩍하잖아요. 근데 삐까는 일본말이고 번쩍은 한국말이에요. 예, 삐까만 그래가지고서 아 이게 800만 귀신인가 보다 생각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게 일본을 담당하는 이 마귀와 그 새끼들입니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그러고 있는데 동풍이 불어오더니 막 바람이 그냥 캬악 일어나는데 그게 그냥 일본 열도가 이게 전부 다 뱀으로 덮이게 된 거죠. 800만 마리. 이것들이 그냥 햇바닥을 낼름거리면서 그냥 확 딱딱 하는데 동풍이 불어오더니 커다란 소용돌이를 만들어버리시더라. 소용돌이를 다 만들어버리시더니 이것들이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소용돌이가 태풍처럼 쐬던지 그냥 한놈 두놈 그냥 무적행속으로 다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지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일본 열도가 평화원해진 지도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제 입에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의식세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의식세계로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저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난 것은 아마도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저보고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세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부터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한 3,500명 정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건 사랑의 교회고 이런 게 비유 대상이 아닙니다. 큰 집이건 작은 집이건 어쨌든 다 하나님의 자식 집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500명에서 다 오는 게 아니고 또 이사도 가고 뭐 어디로 가기도 하고 또 한국으로 컴백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아주 참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기도하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툭탁거리고 나면 그 다음에 사이가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은요 틀림없이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사이 좋은 국가가 되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아이고 더 나빠진다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땅만 꺼지지 뭐 생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자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비세도 있고 철학기도도 있고 금식기도도 있고 뭐 작정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기도는 하고 볼 일입니다. 기도하라 응답 주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너희들이 자식이 계란을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뱀을 줄 수가 있겠지. 생선 달라고 하면 뱀 주고 뭐 계란 이런 나쁜 것들 전갈을 주겠느냐 뱀 달라고 그러면 이제 이 계란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나쁜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도 기도가 연결이 돼요. 성령 예수님이 30세쯤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기름부듯 부어주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쨌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하늘의 공식이라면 안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참 이렇게 이제 읽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걸 참 재미가 있어가지고 성경 66권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까지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조금씩 제가 살아온 날보다는요 천국에 갈 날이 아무리 계산을 머리가 나빠도 계산을 해보니까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경 1189장을 장별로 제목을 붙이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여러분 읽고 하다가 보니까 정리해가지고 이게 끝나고 이제 요즘 하는 일은 성경 66권의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리하다가 이제 다 마치고 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제가 다 못 마치면 누군가 또 후배가 그걸 이어서 하면은 아마 그 다음에 읽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응답받는 비결이 기도하면 응답 주는 게 일곱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기도하자마자 즉시 시로 응답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건 알잖아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싸웠는데 그것들 아주 놀러 갔어 니네 신 놀러 갔어 더 큰 소리로 해봐 그러니까 말 그래도 안 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몸을 상하면서 칼로 쬐가면서 그래도 안 오잖아요. 놀렸잖아요. 저녁 소재 드릴 때쯤 돼가지고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몇 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자마자 즉시로 불이 안 내려오면 450명이 눈알 900개가 쳐다보고 있다가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급할 때는 하나님이요 즉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비를 내리달라고 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음 말했잖아요. 비가 내리고 올 때는 이게 7번 하나님이 정한 만기가 돼야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그냥 그만두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우니까 적금 깨지 말고 만기 될 때까지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기가 될 때 딱 오는 손만한 구름만 봐도 구름 속에 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죠. 토비제. 참 이름도 잘 붙여서 어떻게 이런 머리가 나올까. 아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서 야 아하바한테 그러잖아요. 참 홍수가 나서 당신 마차 다 빠져가지고 안 굴릴 테니까 비 오기 전에 빨리 가라고 피신시키는데 비가 와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만기응답이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19살에 왕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다스렸던 다윗 왕조를 딱 물려받고 나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막 지혜를 달라고 꿈속에서, 이 꿈도 여러분 그 똑같은 어근입니다. 가전입니다. 이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꿈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저는 어립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니 다른 걸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이렇게 하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참 신동방통하네. 참 내 마음이 참 맞게 기도라니. 그래서 네가 구한 지혜도 주거니와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거니와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공명과 장수 이것까지 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보너스 응답이라고도 하고 의외의 응답이라고 해요.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탁 갖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꼭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욕심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참 신통방통하다, 저 사람이 어찌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네 하시면 기도한 것 이외의 것을 그냥 더 많이 줘. 더 많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더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막 갑니다. 네 번째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부메랑 아니면은 메아리 응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6절 이런 데 보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기도를 하고 평안을 빌어주는데 받을 사람이 자격이 없어가지고요, 이걸 받지 않으면 열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열로.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김두구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안 되겠사옵나이까 이러면 안 됩니다. 거기서 안 받으면 내가 먼저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저 형제가 너무 혈압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 크잖아요 이러고 댕기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사옵나이까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내가 더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남을 위해서 중복 기도할 때는 좋은 기도하자. 어쨌든 좋은 기도하고 그저 받을 사람이 자격 있으면 기도한 대로 돼서 좋고 못 받으면 열로 오니까 좋고. 저도 기도는 참 부족한 사람들, 전 다 부족한데요 특별히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과 사모님과 여러분들은 다 모르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배는 묶어놓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풍랑을 헤치면서 일하라고 묶어놓으니 일하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참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어마어마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제 배우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든지 기도꾼을 많이 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 둘 중에 하나는 하시라고. 그러니까 백업을 막 해줘가지고 기도해주는 사람을 많이 만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켜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이건 틀림없이 응답이 쏟아집니다.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보다 더 좋은 거 내가 준비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또 엘리야로 돌아갑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가지고서 이제 막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난 가잖아요. 요즘 말은 망명 가잖아요. 망명을 가가지고 촥 광야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로뎀 나무 밑에서 그냥 하나님의 난 열조만 못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다고 내가 언제 뭐 이거 하고 싶어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럴 줄 알고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나를 내가 자살할 수는 없사오니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나를 데려가주옵소서 하는 얘기는 죽여주옵소서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니 사명이 남아있는데 죽여서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새로운 또 비전을 주십니다.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 말씀하시고 너 후계자를 이렇게 엘리사를 세워야 하고 누구누구에게 왕을 세워야 하고 이거 하기 전에 너 죽을 수도 없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다 체험하고 마지막에 거기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할렐루야.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받고 엘리야가 야 이제 내가 이 일을 해야만 가는구나 하고 열심히 막 뛰어댕기다 보니까 공중부양도 하고 이거 한참 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바람 타고서 그냥 회리바람 타고 하늘나라까지 가버렸어요. 기도는 어떻게 죽여달라고 했는데 안 죽고 여태까지 하늘나라를 그냥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죠.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저분이 나의 남편이 되고 저분이 나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좀 이거 실제로 있었던 에피스코팔 처치 그 저기 성공회 수녀하고 신부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예배는 우리와 똑같이 하면서 거기에 노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각이 부임을 한 거예요. 총각 목사님이 저분 전임은 내님이다 하고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쪽으로 꽂히게 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보이지도 않더니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딴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팍 따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사옵나 그랬더니 저도 맞대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딴 교회 목사님하고 총각 목사님들 먼저 분보다 훨씬 키도 더 크고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하고 더 사랑해주고 훨씬 사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멈추지 마. 어쨌든 기도는 하여튼 꿈을 만들든지 자기가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해. 여섯 번째로 갑니다. 여섯 번째 기도 응답은 어떤 응답이 있느냐면요. 만족한 응답 혹은 하나님께서 불가하다 하고 노라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를 들을 수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가시가 있어서 세 번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 참겠습니다 하고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것 좀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만족하는 답이죠. 이미 다 주었으니까 족하도다. 불가하다.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깊이 기도하다 그냥 3층천까지 갔다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는 살아서 기도하고 죽고 난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이틀길이나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하루 가고 하루 오니까 그 이제 예수님에게 인편으로 기도를 붙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됐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를 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시련을 주시죠. 기다리게 하시죠. 그게 나흘 후에 오신 거예요. 그 장례 지내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과정 생략합니다. 결국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낼 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이렇게 배경 화면을 만들어서 읽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 이거 걸어 나오죠. 수족을 다 통했습니다. 이러고 나왔겠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줄 때 그때부터 다니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봐야 되죠. 반드시 응답됩니다. 35년 동안 일본은 귀신과 참 많이 싸웠습니다. 거품 무는 귀신, 쓰러지는 귀신, 별 귀신들과 많이 싸워서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 선교의 현장을 체험하고 있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교회는 한국의 교회뿐이 아니라 세계에 중심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말씀과 성령의 이 밸런스가 잡힌 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이 양날 가진 검을 통하여 하나님의 뭐 측량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여러분께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정말 이렇게 4대가 모여가지고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4대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성경에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이제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의 교회가 세계 중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 하나를 세우시는데 수십 년 걸립니다. 여러분, 오정현 목사님 같은 이런 지도자는요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돼 이 풍랑이 년하여 더 빨리 갑니다 매달려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실 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하여 이 비밀을 깨닫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 잘 되게 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부탁합니다. 그 영성이 깊고 넓고 강한 그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일본화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본은 교회가 평균 15명에 35명 사이에 있습니다. 7천 개 정도의 교회가 있고요. 한국 선교사들이 2천 명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잘 표관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역시 힘들고 지치고 쫄아들고 하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데 왜 이럴까?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힘을 주시려고 여기에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천 명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참 한참 만에 설교합니다. 가끔 집회도 나가지만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총을 주신 거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목사님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분 한번 만들려면 또 100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해 드리길 바랍니다. 기도로 격려로 하나님이여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하오니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것마다 무엇이 있겠느냐? 수풀도 헤쳐지고 모든 결박이 다 풀어져 버리고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마귀들의 줄도 다 잘라져 버리고 사망의 권세도 다 나가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십니다. 그 이상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로 심어놓고 우리 대에 이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식의 대에, 손자의 대에, 증손자의 대에 이걸 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저는 일본 선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표도 안 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사이는 나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 살살 아픈 데도 생기고 희망은 하늘나라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 아들 딸 모두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로 헌신했사오니 이제 손자 손녀가 6명 있습니다. 현재까지 더 나아보겠죠.
여섯 명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다 선교사의 일본 말하면 타마고라고 하는데 계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때가 되면 부화해서 대물려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기도해 놓은 거 다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대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날 때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않고 여러분 교회 같은 교회가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그래봐야 다 똑같은 아버지 집 잘 되는 거니까 끝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작은 종을 이 토비세에 와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 다 이루어주시고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영권과 건강과 경제권과 모든 것을 허락하사 전 세계에 나가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